잠시만요. 500마리도 광고 먹을래? 300마리도 광고 먹을래? 여기 이거 커피. 어, 재미없다. 진심이야? 이게 이게 고수에 500 요즘 이거는 3만 4천. 볼게. 하나 둘셋 니까지. 어, 이거 먹어본 맛이야. 응? 남자들은 발표 386라고 300제일 중재. 아, 이거 뽑아 먹는 거? 맛이 똑같아. 근데 약간 이빨에 껴. 우리 이빨 안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토마토 감베리 파스타고요. 귀뚜라미 분말 20%가 들어간 푸신면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이거요? 네네. 그 분말이 20%가 들어가 있는 면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프인데요. 마지막은 버섯 오일 리조트인데요. 특별히 위에 몇 마리 좀 얹어드렸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요? 아시경 고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식자재로 가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먹자. 잘 먹겠습니다. 근데 다들 이거 이것만 먹어. 제일 안전해 보여. 자, 일단 파스타부터. 둘, 이거다. 빅스보다 맛있어. 정통 맛은 아예 안 나. 그렇지, 사실. 그냥 밀가루로 만든 것보다는 조금 면이 빡센 느낌이야. 맞아. 약간 메밀 같은 느낌이랄까? 맞네. 뭔가 쌉싸름한 맛 같은 게 귀에 나는 게. 근데 되게 맛있다. 우연은 신기랑. 이거 뭐랬지? 이거? 감자랑 새우가 들어갔어. 왜 나머지 빼고? 중요한 재료 내기 안 해줘. 너무 맛있어, 근데. 새우 껍데기 맛. 그러다, 응. 그러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나는 끝맛이 계속 안 되나 봐. 그러면 이제 다음을 먹을까요, 그럼? 어. 리조또. 여기 미러미 이렇게 살아있어. 아, 살아있진 않지. 살아있는 건 아니고. 근데 나는 계속 달아. 애기야, 커. 다 이렇게 부셔서 넣어주셨어, 이런 거. 너무 맛있어. 여기서 나만 또 토스예요. 토스트. 내 혀에 다리가 이렇게 닿아서 내 혀에 가운데 다리가 이렇게 써. 진행할게요. 잠시만요. 이런 게 진짜로 앞으로 식량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네, 조금 힘들 것 같아. 왜?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약간 윤리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 베지테리안처럼 지속 가능한 지구를 생각하고 엄청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근데 벌레를 먹는 게 지구를 지킨다, 이거랑 전혀 딱 아다리가 안 맞는 거. 근데 이거 먹는 거보다 그냥 카페라 떼 먹는 게 좋다. 안 그래? 사람들이 그냥 뭐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좋아하지. 삼지 먹어. 오늘 회식은 내드리고요. 사실 소를 키우려면 소가 있어야 되는 공간과 일단 걔가 도시에 와가지고 고기 식상품으로 해가지고 유통될 때까지 생기는 어떤 낭비들? 그리고 여러모로 동물학자들은 식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작은 소? 리리캐리리리라고 작은 가축. 유엔 식량기구에서 리드캐러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함유된 단백질의 함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고기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어때? 스마트? 스마트한데? 왜 왔어? 식량 안보란 이야기를 하잖아. 식량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리스크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막 주식 같은 거 알아? 포트폴리오를 막 다양하게 설정하라고 하잖아. 뭐 여기 상품에도 투자하고 여기 상품에도 투자해서 거기를 중간 단계로 만들고 우리 식생활도 여러 개를 막 먹을 수 있어야지 어떤 게 갑자기 수입을 갑자기 안 돼. 그러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난 좀 곤충이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있는 거. 먹을 게 뭐 사실 바나나가 안 들어와.
이런 거 바나나가 안 들어오는데 이 바나나를 먹고 바나나를 얘가 왜 자체해 나 먹을게 나는 안 명한 게 그런 게 미래면? 나는 명하겠다 아니 아니 나 불고 짧게 사는 거 형이랑 생각했어 나도 나도 몰라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